이걸 여기서 보여주면 되지. 예, 저희가 9시 40분에 예약을 했는데 저기 공지는 10시 40분으로 떠 있어서요.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Q10 팀원하고 UMF 사태가 지금 엄청 큰데 이것 관련해서 좀 본질적인 해결책을 좀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향후에 어떤 법률을 바꾸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2021년 국감 때부터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률도 가지고 법안 소위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 속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는 명확합니다. 판매 대금하고 본인들의 수수료를 분리해서 예치하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정산 주기를 최대한 짧게 해서 빨리 내주게 하는 거 이런 것인데요. 이거는 지금 실은 법안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하고 지금 그때 이제 관계 기관에서 반대해가지고 처리가 안 됐던 건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러면 피해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런 원인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지와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피지사들이 환불을 모두 하고 있는데요. 이제 카드사로부터 들어온 카드사로 이제 구매자들이 카드사로 환불 요청하는 것 그리고 피지사로 직접 환불 요청하는 것 그 다음에 팀원에게 환불 요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피지사들이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객이 보낸 구매 내역이 적혀있는 구매 내역이 찍혀있는 캡처 화면하고 팀원의 정보를 하나하나 일일이 비교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중소 온라인 가맹점이 있을 때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는 카드사에게 결제를 하고 카드사는 결제 대행을 피지사에게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피지사는 이 중라인 온라인 가맹점에 대해서 대금 정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결제 대행사 피지사가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사가 환불을 해주더라도 100% 보증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카드사는 온라인 쇼핑점에 있어서의 카드 가맹점 심사라든지 그 가맹 상품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카드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보험을 들어놓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중소형 플랫폼이 아니라 일반 대형 플랫폼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현재로서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피지사가 결제 대행과 판매 정산을 함께 수행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대형 플랫폼이 여기 보시면 일반 대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보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대형 플랫폼이 직접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형 플랫폼이 유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3번인데요. 이게 문제인데. 문제는 이 TMF 같은 경우에는 돈을 유용하고 싶었던지 이 스스로 TMF가 피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결제 대행사까지 등록을 해가지고 판매자 정산도 스스로 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피지사가 카드사의 100분의 1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또는 역마진이 나는 상황에서도 결제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큰 거래량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피지들이 대항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피지사들은 모든 자신의 자본금을 까먹으면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자 피해 보상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사가 같이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사회적 재난이거든요.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감독 당국이 관리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 규율 또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서야 대책을 불안불안 내놓고 있는 우리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티몬과 IMF가 금감원하고 업무제휴를 맺어놓은 게 있잖아요. 경영개선 이행실적 보고서를 반기마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는 이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부 분석 자료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부 분석 자료, 이 보고한 내부 분석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행실적 보고서가 있었고 금감원 내부에서의 그 분석 자료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장이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것들을 지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료의 제출은 분명히 필요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이고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매자들, 소비자들 환불과 관련해서 지금 신용카드 결제하고 간편 결제는 환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대폰 결제하고 상품권 구매 그리고 여행, 계좌이체 이 부분은 환불이 되고 있지 않은데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소비자들 피해에 대해서도 이 소비자 보상 대책을 환불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